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순서삽입 문제 볼 텐데, 3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자, 37번 보면서 학생은 오답은 BCA가 주로 나오더라고요. BAC가 정답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루틴은 일단 내용이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내용이가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았어. 근데 모르지, 구평하고 수능 때는 우리가 여러분 여태까지 공부해 오시면서 항상 보면은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참 하나의 단락을 이해하기 좀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읽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완전히 사라졌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네모 컴퓨터. 37번. In economics, 경제학에서 there's a principle known as a sunk cost fallacy. 매몰비용 오류라는 게 있다. The idea is that when you're invested and have ownership in something, you overvalue that thing. 그 생각은 뭐냐면 네가 투자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뭔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투자를 많이 했어도 손실이 있을 것 같으면 버려야 돼. 그야말로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문제다. 오케이. A번. Sometimes the smart things a person can do is quit. 가장 똑똑한 일은 그만두는 거죠. Although this is true, 자 이거 사실이지만 it also become a tired and played out argument. 정말 지겹고 여러 번 예, 언급이 된 그런 주장입니다. Sunk cost doesn't always have to be a bad thing. 그렇지만 매몰 비용이라는 게 나쁜 것만 되지는 않는데요. 자, 그다음 B번. This leads people, 자, 이것은 사람들을 이끌어서요. To continue on paths or pursuits that should clearly be abandoned. 자, 확실하게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경로나 아니면 목표 추구 이것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People often remain in terrible relationships. 사람들 끔찍한 인간관계에 계속 머무르는데요. Simply because they invest a great deal of themselves into them. 너무나 많은 헌신했기 때문에. Or someone may continue pouring money into business that is clearly a bad idea in the market. 어떤 사람은 사업에다 계속 돈을 쏟아부는데 이건 시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거든요. 자, B번 앞에 this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그 다음 C번. Actually, You can leverage this human tendency to your benefit. 자, this 동그라미 쳐주고 사실 너는 이러한 인간의 경향을 너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어. Like someone invests a great deal of money in a personal trainer. 어, 제 얘기네. Personal trainer한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야. To ensure they follow through on their commitment. 그래서 약속을 이행하기를 ensure, 보장하는 거죠. 그것처럼 you too, 너도 can invest a great deal of front, 미리 많은 투자할 수 있어. In short, you stay on the path, you want to be on. 네가 계속 존재하고 싶은 그 길 위에 네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어. 아, 그래, 썬커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네. 자, 그럼 지금 내용 파악이 이제 읽으면서 실시간 됐고요. 두 번, 세 번 읽을 필요가 없네. 아, 너무 가볍고 좋다. 그 다음 루틴은 뭐야? 그 다음 지시 연결로 표시한 거 해결하셔야죠. 그쵸? 자, 이거 한번 해볼 텐데. 자, B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방향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B번 앞에 보니까 이 this 때문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정해져 있죠, 그죠? 자, this 때문에 뭐가 나오면 좋겠어?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 맞는 건데도, 근데 뭔가 좀 사람들이 계속 간대요. 사람들이 포기를 못하는 이유. 이게 나와야 돼. 이것 때문에 포기를 못하고 있어. 사실 포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는데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게 나오면 되겠죠. 그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타겟은 항상 바로 앞 문장에서 찾으면 되거든요. 자, 네모 칸의 마지막 문제 보니까 네가 투자를 했고 소유를 했으니까 과도하게 높게 평가를 하다. 자,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나 A 달라 마지막 문장. Sunk cost는 항상 나쁜 건 아니야. 어, 얘하고 연결되면 안 되겠죠. 얘는 좋은 얘기니까. C번의 마지막 문장에서 야, 너는 sunk cost를 이용할 수도 있어.
오케이. 자, 비번 앞에는 네모칸밖에 안 되겠네. 자, 네모칸하고 비번 확정입니다. 학생들이 잘 찾아낸 것처럼. 자, 그 다음에는 AC하고 CA 둘 중에 남게 되는데, 그 다음 C번을 보실게요. Actually, you can leverage this human tendency to your benefit. 야, 이러한 경향을 너한테 이익이 되도록 쓸 수 있어. 그러면은 이러한 경향이란 거 아마 선커스트에 그죠? 집착하는 그런 경향 말할 텐데, 근데 가치 중립적인 게 와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지금 C번 앞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우리가 매몰 비용에 자꾸만 집착을 한다. 근데 부정적인 건 아니고 뭔가 가치 중립적인 그런 내용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지금 B번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A번에 들어있는지 이것만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B번 마지막 문장 보니까 그쵸, 지금 보니까 bad idea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쁜 거니까 얘는 안 돼. 자, 그럼 A번 마지막 문장이 있나? 아, A번 마지막 문장에는 괜찮네요, 그죠? 항상 나쁜 거 아니야, 가치 중립적이다. 그래서 C번 앞에는 A번밖에 안 돼서 그래서 BAC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정답이 안 나왔으면 그 다음엔 끝문장, 앞문장, 문맥상 똑같은 내용, 가장 똑같은 내용 찾아서 착착착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예, 여기서는 이제 그 동일한 내용 문장 가지고 푸는 과정은 이제 출제가 안 됐습니다. 오케이.